네, 이어서 이제 왼쪽 부분, 안 읽은 메시지 표시하기. 이 부분을 한번 해볼 건데요. 안 읽은 메시지라는 거가 먼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안 읽은 메시지가 안 읽은 메시지지. 그게 뭔지, 뭐가 중요하냐. 근데 이게 프로그래밍 할 때는 생각보다 이 부분이 조금 복잡을 한 게, 복잡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안 읽은 메시지라고 하면, 내가 어떤 시점까지 읽었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시점 이후로 몇 개가 쌓였는지를 알아야 돼요. 이게 카톡 같은 거 보시면 내가 읽은 순간 그 이후로부터 1, 2, 3, 4 카운트가 됐다가 내가 다시 들어가는 순간 그 카운트가 0으로 다시 초기화 되잖아요. 그게 모든 채팅 서비스는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느 시점까지 읽었나, 그거를 알아야 되고 그 뒤로 얼마나 쌓였나, 그거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뒤로 얼마나 쌓였나는 API로 만들어 놨다 그랬죠? 여기 다시 API 가서 보시면, unreads. 여기 쿼리로 after가 있거든요? unreads, 물음표, after, 그 다음에 timestamp. 시간을 여기다 딱 넣어주면, 그 시간 뒤로, after. 그 시간 뒤로 쌓여진 메시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두개 알아야 된다고 한것 중에, 얼마나 쌓였나는 알수 있죠? 그러면 내가 어디까지 읽었나, 이거를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저장을 하고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떤 채널이나 DM에 들어갔을 때, 그때그때마다 업데이트. 내가 이때까지 읽었다. 이런 것들. 이거를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또 어디다 저장할까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크게 DB에다가 저장할 수가 있고, 아니면 그냥 브라우저에다가 저장할 수가 있어요. 브라우저에도 저장 공간이 있죠. 로컬 스토리지라는 저장 공간이 있어서, 이거 DB에다 저장하면 DB가 무리가 좀 많이 갈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막 어떤 사람이 채팅방 막 들어갈 때마다 그 시간을 다 저장을 하고 있기에 뭐 그래도 될것 같긴 한데 좀 부담스럽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로컬 스토리지로 내가 언제 이 방에 들어갔나 그거를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 API를 사용해서 그 시간으로부터 쌓인 메시지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거는 제가 A 렉처 여기다가 안 만들어 놨어요. 안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제 프론트 폴더에다가 제가 소스 코드를 만들어 놔서 그 부분을 한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도 이제 프론트로 한번 해볼게요. 이거를 여기서 CD 프론트. 이거는 제가 다시 A 렉처 폴더에도 옮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거 추가적인 거 제작할 때이 Git을 좀 활용을 하시면 좋거든요. Git이 단순히 뭐 소스 코드 저장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커밋 단위가 있잖아요. 어디서 어떻게 뭐가 바뀌었는지를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 커밋에서 이 커밋까지 뭐가 바뀌었는지가 그거를 볼 수가 있으니까 한번 여기 제가 방금 전까지 여기 이미지 드래그 앤 업로드를 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좌측에 새 메시지 수 보여주는 거그 부분을 추가로 제작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들어오신 다음에 여기가 이제 파일들 바뀐 것만 보여줘요. 파일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래서 이 부분만 보면, 아, 파일들이 이 부분이 바뀌었구나. 이것만 수정을 하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 수가 있어서, 강좌별로, 챕터별로 어떤 게 바뀌었나. 그런 게 궁금하실 때는 이거를 보시면 좋습니다. 다시 보여드리자면, 여기서 제 커밋으로 이렇게 들어가서요. 커밋으로 들어가서, 제가 이렇게 커밋들 해놓은 거 있는데, 이런 거에 따라서. 여기서는 이미지 드래그 업로드랑 좌측 새 메시지 수. 요 둘의 차이를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거를 누르시면 됩니다. 좌측 새 메시지 수. 추가적으로 이렇게 강좌 5일차 소스 코드, 강좌 6일차 소스 코드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이거를 누르면 5일차와 6일차의 차이점이 보이겠죠?
앞으로 강좌 같은 거 보실 때 GitHub이 제공된다면 이런 식으로 한번 차이점만 보면 기존 상태에서 어떤 부분이 달라졌나 이거를 알수 있으니까 좀더 편할 것 같아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실무하실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보면 되겠죠. 그래서 뭐 API 문서 바꾼 것도 있고 백엔드 폴더 바꾼 것도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차이는 여기에 each 채널과 each DM 요게 추가되었다는 거예요. each 채널, each DM 얘가 뭐냐면 이 부분 이 부분을 제가 each 채널 여기를 each 채널 컴포넌트로 분리를 했고 이게 하나의 each 채널 그리고 each DM들 왜 분리를 했냐면 여기 이제 제가 그 업데이트된 소스코드로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뜨죠. 이 부분을 구현하기 위해서 제가 어쩔 수 없이 분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 each 채널의 역할은 얼리즈 API를 호출해서 그 카운트를 여기다 보여준다는 거. 이 카운트가 아까 여기 숫자 부분이에요. 카운트가 여기 숫자 부분. 이 부분. 이 부분이 카운트. 그래서 각각의 컴포넌트가 알아서 얼리즈를 호출해서 이 부분을 업데이트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each 채널로 분리를 했다고 보시면 되고, 이제 채널 리스트. 채널 리스트에서 each 채널을 씁니다. 원래 기존 소스코드 비교해 보시면 여기 이 부분이 이게 적혀 있었을 건데 이거를 그냥 별도의 컴포넌트로 분리를 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도 이게 굳이 지금 구현하는 거 이것 때문에 분리를 하는 거 외에도 맵에 들어있는 거맵 안에 들어있는 이 return 부분은 별도 컴포넌트로 분리하면 최적화할 때좀더 편리해집니다. 제가 지금까지는 맵쓸때 그냥 귀찮아서 여기 return 안에다가 바로 컴포넌트를 작성했는데 최적화를 하고 싶으시다면 이 부분을 별도 컴포넌트로 분리를 하면 좀더 최적화하기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볼 때도 깔끔하고. 그래서 이거 채널 리스트에서는 each 채널, 그리고 DM 리스트에서는 여기 each DM으로 분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분리했는지는 이렇게 들어가서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요. DM 리스트가 하나 좀 다른 점은 isOnline까지 props로 받는다는 거. isOnline을 왜 받아야 되죠? isOnline은 원래 여기 온라인이면 여기 초록색 동그라미 표시해 주기로 했죠. 그 부분 때문에 채널에 비해서 props를 하나 더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 이제 아까 어떤 시점으로부터 몇 개가 쌓였는지는 API가 있는데 그 어떤 시점이 언제냐 그거를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거 판단은 어디서 하느냐? 그거 판단은 보통 이거 클릭했을 때, 클릭했을 때, 그때가, 그 시간을 기록을 해주면 되겠죠? 그 시간을 이제 로컬 스토리지에다가 기록을 해주면 되니까. 그거는 DM이랑 채널. 거기서 할 거거든요. DM이랑 채널. 페이지 가서 DM. DM이랑 그 다음에 채널. 채널 먼저 보면 로컬 스토리지 이렇게. 이 부분 유즈 이펙트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제가 하나 넣었거든요. 아까 온드롭 썼던 거 위에다가 제가 하나 추가로 더 써놨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이거 페이지가 로딩될 때죠. 워크스페이스랑 채널 요거 페이지가 로딩될 때 로컬 스토리지 셋 아이템에서 워크스페이스 하이픈 채널이로 지금 현재 시간을 기록을 해놓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채널들 들어갈 때마다 워크스페이스 하이픈 채널명으로 현재 시각이 기록이 되겠죠. 그럼 그게 뭐죠? 그게 내가 여기까지 읽었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 시간을 기록을 해놓은 거죠. 마찬가지로 DM에서도 똑같이 있어요. 로컬 스토리지 셋 아이템 온드롭 위에다가 제가 넣어놨어요. 그리고 이것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이제 채팅창에 들어와가지고 제가 채팅창에 들어왔으면 그 시각이 딱 기록이 되죠.
그 다음에 제가 채팅을 입력을 했어요. 그때도 기록을 한번더 해줘야 돼요. 왜 그럴까요? 예를 들어, 이건 화면을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좋은 게, 제가 만약에 지금 10시 33분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10시 33분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니, 딴데 가서 해야겠다. 예, 딴데 가서 보려면. 방금 이렇게. 여기서, 네, 일로 들어오면 테스트. 지금 3시 1분이니까 3시 1분으로 기록이 되겠죠? 3시 1분으로 기록을 되는데, 제가 채팅을 하나 더 쳤어요. 채팅을 하나 더 쳐서 3시 2분이 됐다고 쳐봐요. 이게 3시 2분. 근데 만약에 채팅을 쳤을 때도 로컬 스토리지 기록을 해주지 않는다면, 제가 친 글마저 숫자 1로 표시가 되겠죠. 이게 이해가 잘 되실라나? 제가 만약에 이 화면에서 지금 들어와 있는데, 3시 1분으로 지금 기록이 되겠죠? 여기 들어온 게 3시 1분이니까. 근데 만약에 제가 3시 2분에 메시지를 하나 더 쳤는데, 로컬 스토리지 셋 아이템, 그게 업데이트가 안 된다면, 내가 최종적으로 읽은 시간은 3시 1분이 되어버리잖아요? 3시 2분이 아니라. 이거는 좀 알아서 생각을 좀잘 해보세요. 어쨌든 내가 어떤 특정한 동작을 할 때마다 계속 이 시간을 업데이트를 해줘야 돼요. 가장 대표적인 게 여기 이미지 업로드 할 때도 시간을 업데이트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채팅을 쳤을 때도 시간을 업데이트 해주고, 내가 그냥 단순히 방에 들어온 것뿐만 아니라 그 방에서 특정 행동을 할 때도 결국에는 그 채팅창을 읽은 거기 때문에 계속 업데이트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나면, 업데이트를 쭉 하고 나면 로컬 스토리지에 저장이 되어야겠죠. 저장되어 있는 거를 아까 each channel, each DM 여기서 알아서 이렇게 불러서 써줍니다. get 아이템으로 부르죠. get 아이템으로 불러서 after 뒤에다가 이렇게 넣어줘요. 그러면 아까 채팅창 들어왔거나 특정 행동을 할때 기록된 시간 after, 그 이후로 모든 거를 가져와라 해서 그게 계속 업데이트가 되겠죠. 그래서 왼쪽에 안 읽은 메시지 보여주는 거는 생각보다 간단해요. 두 가지만 알아가시면 되는 게, 내가 언제 읽었는지 그거를 판단하는 거. 그거 저희가 로컬 스토리지에다가 저장을 했고, 그 이후로 몇개 읽었는지 그거는 서버에서 API로 보내줘야 되고,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꼭 구현 방법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그나마 좀이 로컬 스토리지 쓰는 것도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앞부분은 로컬 스토리지로 해봤어요. 근데 내가 언제 마지막으로 이 채팅창을 읽었나, 이런 거 있죠. 그것도 사실 DB에다가 저장을 해도 돼요. DB에다가 뭐 유저 뒤에다가 last activity, 유저에다가 넣으면 안 되고 뭐 채널이나 DM에다가 넣어야겠네요. last activity라는 컬럼 하나 만들어서 거기다가 내가 이 채널, 이 DM에 언제 마지막으로 들어왔는지 그런 것들 기록을 해주셔야지. 네, 그런 거 기록이 돼야지만 이제 계산이 되겠죠, 서버 쪽에서. 그래서 이렇게 보는 순간 이 부분 숫자가 사라지고, 왜냐면 가장 최신으로 시간이 업데이트 되었을 테니까. 이런 거막 저절로 사라지고 하는 거는 사실 저절로가 아니라 SWR이 그때그때마다 계속 요청을 새로 보내서 없어지는 거죠. 이거는 버그다. 없어졌다가 다시 나타나는 거. 제 생각에 지금 이게 버그가 나오는 거는, 이런 거 보실 때는 여기서 로컬 스토리지 애플리케이션 탭 안에, 로컬 스토리지 안에 이렇게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런 거 테스트 눌렀을 때 Select 테스트 여기겠죠? 여기에 시간이 지금 현재 타임스탬프로 바뀌나 이런 거 한번 보셔야 돼요. 바뀌었고, 여기도 바뀌었고, 이렇게 잘 바뀌고 있는데,
그러면 API가 문제인가? 이렇게 애플리케이션 탭에서 로컬 스토리지 바뀌는 거는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 여기서 언리즈를 한번 봐야겠죠. 언리즈 여기 보시면 애프터 뭐 이런 게 다 나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언리즈 애프터 2시간, 2시간 뒤로 안 읽은 거 가져와라. 근데 한 개라고 뜨고 42개라고 뜨고 새로 고침을 해도 똑같고, 이거는 프론트 쪽 문제가 아니라 서버 쪽 문제인 것 같아요. 프론트에서는 시간을 제대로 해서 보내줬는데, 그래서 이거는 서버 쪽을 고치면 될 것 같으니까 제가 이 서버 쪽 소스 코드 고쳐서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제가 방금 했던 대로 프론트 쪽만 each 채널 만들고 each DM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 채널이랑 다이렉트 메시지에서 로컬 스토리지 셋 아이템 그거 해주는 부분, 그거 두 개만 추가를 하시면 똑같이 따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난 시간 이미지 업로드도 마찬가지고, 여기 좌측에 그런 거, 좌측에 안 읽은 메시지 수 보여주는 거,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구현이 엄청 어렵다기보다는 어떻게 구현해야 되나 그 아이디어를 내는 거, 그게 어려워요. 그래서 한번 그런 아이디어를 제대로 낼 수만 있다면 구현 자체는 생각보다 간단하고, 예, 또 뭐 실시간 업데이트하는 거 SWR이 다 알아서 해주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또 이렇게 슬리액트 하면서 어떤 기능을 추가해보고 싶은데 도저히 생각이 안 난다, 그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은 질문으로 많이 올려주시면 제가 저도 아이디어를 한번 내서 답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질문을 낸 게 좀 공통적인 게 많다, 이 기능 구현해주세요, 이런 공통적인 게 많다 하면 제가 또 따로 보너스 영상을 또 추가로 찍어서 올릴 테니까, 일단 질문 같은 거를 많이 해주시면 제가 또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차 보너스 강좌 마치고, 앞으로 또 뭐 영상 추가 제작할 게 있으면 2차로 보너스 영상 더 추가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